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저희 카페, 어떻게든 2017에 쓴 문제였는데, 2017 학생 역할과 나누의 작업시에 걸치기 화면이 올가미 형태로 뜹니다. 어떻게 수정 가능한지요? 직사각형 박스 형태로 변경하는 방법. 드래그 하면 한 번씩 걸치기, 자동 걸치기로 되어 있죠? 그게 신 버전에서 그게 설정이 가능한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맥스를 잠시 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저는 드래그해도 이게 올가미 형태로 안 되죠. 마우스 지금 왼쪽을 누르고 있는데 이거는 옵션 가셔가지고 옵션에서 선택해 보시면요, 여기 올가미 누른 채끌기 허용 체크돼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딱 클릭하면 사각형이 되는데 이제 좀 이제 왼쪽을 이제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올가미 형태로 돼요. 이 올가미 형태를 잘 쓰면 좋거든요, 여러분. 잘 쓰면 좋은데 이걸 잘안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안 쓰는 사람들은 이게 또 불편하거든요. 이게 올가미 형태가 잡을 때 편한데 맥스에서는 잡는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저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이 올가미 형태를 어떻게 바꾸냐? 옵션 가셔가지고 얘를 체크를 해제하죠. 체크를 해지 이거 두개다 해지해버리면 무조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조건 사각형으로만 잡혀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